지난 6일 동두천 경찰서 제2회의실에서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가정폭력으로 인해 무너진 가정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가정을 다시 회복하자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또 이 사업은 안전사회의 기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안심하고 행복한 동두천을 만드는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행복 가정 만들기 사업을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법적인 대응으로 가해자 처벌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다시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돼 밝은 동두천을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